자,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에 지금 하고 있는 풀이는 뭐? 문장의 종류죠. 지금 배우고 있는 건 문장의 형식이었고요. 오케이, 문장의 종류 뭐 기억나는 대로 해볼까요? 일단 뭐 평소문이 있고요. 하지만 씨네. 그다음에 평소문이 있고 또 뭐 평소문에서 나온 의문문이라든지 또 부정문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다루지 않고요. 여기서는 또 뭐도 있나요? 여기서 배운 부가 의문문, 그렇죠. 또 어이 준호야. 준호야, 가! 뭐라고? 어, 그렇죠. 부정 의문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감탄문이 있고, 야!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명령문이 있었고, 명령문에서 조금 해서 뭐 7-1이라 할까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하자 제한 명령문,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1번 같은 문제는 제목을 달아주는 게 좋겠어. 여기에 뭐 벌써 느낌표가 있어서 이 문장의 종류는 뭐? 감탄문.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뻔합니다. 지금 감탄문을 뭐로 시작하느냐, 절대 답이 안 되는 것들 쭉 골라낼까요? why랑 where랑 when 아니고 how랑 what 중에 하나죠. 그러면 how인지 what인지는 뭐 빼고 생각하라고? 그럼 요렇게 갈로 쳐놓으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빨간색 형광펜 칠할 때가 있나요? 여기다 이렇게 칠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a nice day? 뭐 a nice day? Nice day it is. 평소문으로 바꾸면 it is a nice day 였습니다. 됐습니까? day가 있기 때문에 what으로 시작해야죠. 2번. 자, 2번 Which pet do you want to have? A lizard or parrot?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얘는 무슨 문? 선택 의문문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 놓고 읽어볼까요? Which pet do you want to have? A lizard or a parrot? 미안합니다. 그래서 어느 애완동물을 너는 가지고 싶냐? 도마뱀이냐? 앵무새냐? 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몰랐던 단어 열심히 필기한 친구도 있고, 뭐 그냥 나는 천재니까 머릿속에 넣어놓겠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앵무새. 됐습니까? Which pet do you want to have? A lizard or a parrot? 그 다음에 뭐 no touch가 틀렸는 뭐예요? No touch the dog, it may bite you.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e dog 대신 왔죠. 그 다음에 이 may는 허락이에요? 추측이에요? 추측이죠. bite의 뜻은? 물다. bite의 3단 변신? bite, bit, bitten.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bite하고 bit 요거까지 쓰는 건 배웠고, 이제 2학년 1학기 올라가자마자 이제 bitten 쓰는 거 배웁니다. 현재 완료 시제하면서. 세 번째 녀석 이거 도대체 언제 쓰는 거야? 이랬죠.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그러면 이 부분의 앞부분의 뜻은 무슨 뜻이 돼야 되고, 그 개를 말하라 하고 싶으면 don't touch the dog. 됐습니까? 하지 마라 명령문이죠. don't 뒤에 동사원형. 명령문에서 조심해야 될 건 비동사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늦지 말아라, 지각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 대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슬퍼하지 마 이런 것도 마찬가지. 슬퍼하지 마세요. Don't be sad죠. 됐습니까? 그 다음 이번엔 대놓고 부가의문문 쓰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부가의문문에서 꼭 우리가 한번 정리 한번 하고 할까요? 오케이, 그래서 부가의문문의 여러가지, 일단 내가 번호를 몇 개 쓸 거냐면 번호를 3개를 쓰겠죠. 그렇죠? 번호 3개를 1, 2, 3 3가지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라는 걸 얘기하겠죠. 이제 2학년 1학기 그 문법을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 시제를 하나 더 배우기 때문에 4까지 나올 건데, 일단 1 무슨 동사? 비동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는 일반 동사죠. 그 다음에 3은
조동사죠. 그래서 뭐 My parents are diligent. 한 다음에 뒤에다 뭐 붙일래? Aren't they? 하겠죠. 나의 부모님들은 부지런하셔. 아닌가? 맞습니까?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부지런하시다면 Yes, yeah, no, yeah. 일단 Yes, no 하기 전에 부지런하시다면 뭐뭐뭐 They aren't, yeah. They are, yeah. They are. They are니까 여기는 당연히 Yes, they are 하겠죠. 지금 방금 무슨 의문도 살짝 건드렸냐? 부정? 의문문에 대한 대답도 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규칙 무조건 짧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는 안만 길어봤자 하고요. 그 다음에 not이 여기 봐야 되는데 그쵸? 여기 not이 없으니까 여기 not을 넣고요. 반드시 축약형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규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까지 있었냐? I'm handsome. 다음에 부가 의문문은 Aren't I? 였죠. 나 잘생겼어. 아닌가? 됐습니까? Am not I는 Am not은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Aren't I로 부가의문 맞는다 했죠. 됐습니까? 뭐 일반 동사가 제일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Mr. Mister... 일반 동사 한다 그랬고 왜 비동사를 넣고 있어. 미스터 존스 라이스 아이 뭐 아까 라이스 스킹 한 다음에 뒤에다 뭐 붙일래? Doesn't he 하겠죠. 됐습니까? 뭐 반드시 주어는 안만 길어봤자 하고 여기에 does가 들어있는데 not이 없기 때문에 doesn't he 해야 된다. Doesn't Mr. Jones 하면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조동사는 뭐 굳이 안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3번 문제. Miss Park left early. 누가 뭐 했답니까? 박씨 아줌마가 일찍 떠났대죠. 일찍 떠났다 일찍. 됐습니까? 그러면 Miss Park 안만 길어봤자 she고 이 안에 뭐 들어있으니까 didn't 있으니까 didn't she 하면 되겠죠. 아닌가? 일찍 출발했어. 아닌가? Didn't she 뒤에 생략된 말 didn't she leave early 가 생각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일찍 출발하지 않았다면 No, she didn't. 됐습니까? 일찍 출발했다면 Yes, she did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me, you're drawing Alan. 이 말을 듣는 사람이 Alan이에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Alan이에요? 사람이 Alan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해달라고 한 거니까 쇼의 다양한 형태 중에 당연히 Show me your drawing, Alan. Alan, 네 그림 좀 보여줘 했죠. 이거 나온 김에 지금 하는 것도 한번 살짝 해볼까? Okay, Show me your drawing 해도 되고 Show 아이고 눈치챘네 그쵸? 오, Show your drawing 그렇죠 to me. 됐습니까? 방금 몇 형식을 몇 형식 바꾼 거야? 3형식 바꾼 거죠. 됐습니까? show는 누구처럼? give처럼 뭐 쓴다? to 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careful 했듯이 조심하는 이라는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조심하세요는 be careful. watch your step. watch your step이 무슨 뜻이었더라? 그렇죠. 발 조심해. 됐습니까? 뭔가 잘못 헛디디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스텝 조심해라. Watch your step. Watch your step을 모르는 애들은 뭐 너의 발걸음을 보아라 뭐 이렇게 하는 애들 있는데 조심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쭉 밑줄 친 부분 중 어색한 걸 물어봤는데 밑줄 친 부분 공통점이 있으니까 6번에다가 제목은 부가의문문이죠. 부가의문문 똑바로 했냐? 부가의문문 생각할 게 좀 많아. 근데 뭐 생각하고 잘 생각하면 순서대로 You are sleepy, aren't you? 너는 졸리다, 아닌가? 됐습니까? 오케이, be 동사 있었고 not 없어서 not 넣고 you 그대로 썼습니다. She wants to take a rest. 그녀가 뭐 하고 싶대요? 쉬고 싶대죠. 그렇죠? 여기에 does 들어있는데 not 없으니까 doesn't she 해야 되네요. doesn't she 해서 쓰셨네요. doesn't she want to take a rest?
doesn't she 뒤에 생략된 말 doesn't she want to take a rest가 생략됐죠. doesn't she want to take a rest 쉬고 싶지 않은가? 오케이 그 다음에 it was a wonderful party 환상적인 파티였어 wasn't it 하면 되겠고요 아니었나 하면 되겠고요 he will come back tonight 조동사 있는 경우 오늘 돌아올 거야 will not 줄여서 will not 하면 절대 여기 will not 써있으면 틀리겠죠 won't he come back tonight 오늘 밤 돌아오지 않을 건가 and then Peter 안만 길어봤자 they didn't take a history class Andy와 Peter는 역사 수업을 듣지 않는다. 듣는가? Did they 뒤에 생겼지만 did they take a history class?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7번 오늘은 공원에 가지 말자. 문장의 종주 제목은 뭐 제안 명령문. 근데 보통 제안 명령문은 뭐뭐 하자를 좀 쉬운데 조금 더 문제 난이도를 높여놨죠 하지 말자죠 그래서 let's not go to the park today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뭐뭐 하자 let's do 하지 말자는 let's not do 됐습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let's not do 해도 된다 let's not go to the part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부가의문 붙이고 싶어 let's not go to the party let's not Shall we? 그렇죠. Shall we? 갈래? 가지 말자. 갈래?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같은 사람에게 뭐라 그러려나? 아, 그것도 제께 서술형이 제께 나가잖아요. 뭐지 뭐 뭐야? 내가 어떻게 했는데? 오케이. 뭐야? 이게 됐잖아? 8번 다음 대화의 빈칸에 엉뚱으로 알맞은 것은 그래서 A하고 B가 대화하는 거네요 그래서 A가 뭐래요? The children are sleeping 애들이 자고 있지 않대요 자고 있나? Are they sleeping? 됐습니까? 그랬더니 자고 있다는 것 같아요 안 자고 있다는 것 같아요 Yes, they are 뒤에 생략된 말 Yes, they are Yes, they are 뒤에 생겨. Yes, they are sleeping. 그러면 자고 있단 말이야? 안 자고 있단 말이야? 자고 있단 말이야. 애들 안 자고 있잖아. 자고 있나? 어, 자고 있어. 됐습니까? 애들 안 자고 있잖아. 자고 있나? 어, 자고 있어. 그 다음에, 오, 이 must 나왔네? 반갑네요. They must be very tired today. 그들은 오늘 매우 피곤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죠. must 뭐뭐 해야만 되잖아 그쵸 그래 걔들 자고 있어 걔들 오늘 매우 피곤해야만 돼 아닙니까? 그럼 must 무슨 뜻이야? 잘 안 좋지? 그래서 그걸 해석을 뭐해요 그래? 할 것이 그들은 오늘 매우 피곤할 것이다 오케이 해석이 안 되네요 그쵸 자 그러니까 뭐 그런 뜻인데요 우리가 어떤 약속을 했어 됐습니까? 이렇게 해석하자 이 must가 이 뜻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자라는 하나의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he must be a spy가 뭐였더라? 스파이면 틀림없어. 그러면 they must be very tired today는 그들은 오늘 매우 피곤한 게 틀림없다. 됐습니까? must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they have to로 바꿔 쓸 수 있겠죠. they have to be very tired today. 그쵸? 그쵸? They have to be very tired today를 바꿔 쓸 수 있죠? 개코나 그쵸? 그렇습니까? 뭐뭐 해야만 한다 일때만 have to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건 have to로 못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가의문문에 대한 문제였고요 부가의문문에 대한 문제였네요 그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isn't it sunny today 하고 있죠 이럴 때 it을 보고 뭐라 그래요? 비인칭 주어라 그러죠 아무 뜻 없는 거 그러면 이거 이 문제 제목 쓸 때가 됐네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의문문이죠 됐습니까? 오늘 화창하지 않냐? 이러고 있죠
제목은 부정 의문문. 자, 그럼 뭐라 뭐라 그러고 나서 it's very warm too. 예스, too. 이게 핵심이야, too. 됐습니까? 오케이. Okay. it's very warm. 그럼 뭐라 그런 다음에 it's very warm too. 그래서 뭐라 그런 다음에 어떻기도 하다? 매우 따뜻하기도 하다. 그럼 여기 뭐라 그랬어야 돼? 화창하다 그랬어야 돼? 화창하지 않다 그랬어야 돼? 그럼 일단 yes인지 no인지는 좀 이따가 생각하고. 그러면 it is야, it isn't야? it is. it is면 그러면 이 앞엔 당연히 yes, yes it is. 됐습니까? 오늘 화창하지 않냐? 아니야, 화창해. 따뜻하기도 해. 됐습니까? yes가 no처럼 우리말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yes가 마치 no인 것처럼 해석된다 했습니다. 오늘 화창하지 않냐? 아니, 화창해. 따뜻하기도 해. 됐습니까? 그 다음에 is your uncle a teacher or a writer?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네요. 그쵸? 그러면 10번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그렇죠. 선택 의문문이죠, 이건. 그러면 절대로 답이 안 될 게 몇 개 보여요? 네. 네 개 보이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야, 니네 삼촌 선생님이냐 작가냐? 어? 아니? 이러고 있습니다. He is a teacher. 선생님이야. 됐습니까? 자, 이 문제는 이건 이 문제 난이도가 낮아. 이건 문제 난이도 높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1, 2, 3, 4, 5 해놓고 1번에 A, B, 2번에 A, B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배열해 놓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막 많으니까 일단 읽어야 될 게 많잖아. 대충 보고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습니까? 대충 보면 안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11번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했는데 1, 2, 3, 4, 5 쭉 문제의 꼬라지를 쑥 봤는데 꼬라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센스야, 센스. 딱딱딱딱이죠. 그러면 12번 제목은? 그렇죠, 감탄문이죠. 그럼 이제 괄호 칠 준비하면 되겠죠. 그쵸? 그럼 뭐뭐뭐 said Sam looks에서 괄호 친 건? Sam looks고 뭐뭐뭐 fast the train runs에서 괄호 칠 건? The train runs고 그 다음에 지금 뭐에 괄호 친다는 거예요, 지금? 주어 동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그 다음에 빨간색 형광펜 칠할 거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죠. 뭐뭐뭐 nice house this is 에서 괄호 칠 건 this is. 그 다음에 4번은 뭐뭐 slowly Mr. Cruise walks 에서 괄호 칠 건 the Cruise walks, he walks 고요. 그 다음에 5번은 the girl dances 에서는 the girl dances 됐습니까? 그러면 빨간색 형광펜 소환해서 괄호 칠 건 이거밖에 없네. 됐습니까? 나머지는 how였죠. How sad Sam looks는 해석이 뭘까요? How sad Sam looks. 정말 슬프게 Sam이 보이는구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Sam 정말 슬퍼 보이는구나 이런 뜻이고요. 평소문으로 바꾸면 Sam looks sad.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가 없는 게 앞으로 나갔죠. 그 다음에 뭐 이건 간단한 뜻이네요. How fast the train runs. 정말 빠르게 그 기차가 달리는구나. 그러면 이 fast는 어떤 시야? 어찌 시야? 어찌 달린다야? 어찌 달리는구나? 야 어떤 달리는구나? 부사죠, 부사.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뭐 3번은 this is a nice house였어. 하우스가 있어서 얘는 what이죠. What a nice house this is. How slowly Mr. Cruise walks. 정말 느리게 크루즈 씨가 걷는구나. 그럼 gracefully가 뭘까요? 우아하게. 그렇죠. 우아하게. 그럼 우아하는 뭐예요? graceful이겠죠. graceful. 그럼 grace는 뭘까요? 우아함. 그렇죠. 우아함. 됐습니까? 영광. 뭐 우아함. 얘는 명사. 여기다가 ful 붙었더니 형용사, 거기다가 또 ly까지 붙었더니 부사. 정말 우아하게 그 여자아이가 춤을 추는구나. 막 이렇게 뭐 추셨던 모양이죠. 됐습니까? 왜? 뭐? 됐습니까? 잘 추셔서. 그럴 줄 알았어. 됐습니까? 정말 뻔뻔하죠, 그쵸? 됐습니까? 지민이 막 들고 있는 거 뭐 뾰족한 거 있으면 던지려고 막 던지고 싶죠, 막. 우리 선생님 왜 저래?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자, 다음 대화 중 어법상 어색한 걸 잡아내랍니다.
자, 이런 문제의 접근 방법은 일단 얘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지 됐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부터 일단 첫 걸음이죠. 그런 다음에 그 규칙대로 했는지 봐야 되겠죠. 근데 너무 뻔하네요. 3번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A가 Tell Brian we are here. Tell Brian we are here. Tell Brian we are here. 이랬죠.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한 말의 문장의 종류는 무슨 문? 이거요. Tell Brian we are here는 무슨 문? 명령문이죠. 명령문.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이 표시 왜 했어요? Tell Brian 뒤에다가. 그렇죠. 뭐예요? 그렇죠. 뻔하죠. That. 몇 형식? Okay. Tell Brian we are here. 이거 딱 보면 형식이 Tell A B Brian 에게 우리가 여기 있다라 는 것을 뭐해라 말해라. 몇 형식? 4형식 됐습니까? Tell은 수요동사죠. Tell Brian we are here. Tell Brian that we are here.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대시고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우리가 여기 있다고 말해. 그때 B가 뭐래요? Let's not tell him now. Let's do. Let's not do. 선생님 한 번도 let's does 이런 얘기 한 적 없어. Let's did도 얘기한 적 없어. 항상 let's do입니다. 동사의 원형. 됐습니까? Let's not tell him now. 지금 김은 브라이언 대신 왔죠. 지금은 브라이언한테 얘기하지 말자. 오케이. 그 다음에 Let's surprise him 하고 있습니다. 그럼 surprise는 무슨 부분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Let's surprise him 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렇죠. 동사로 사용된 거죠. Let's 뒤에 동사 써주니까. 지금 B는 제한 명령문을 두 번 얘기했는데 한 번은 하지 말자고 했고 두 번째는 하자고 그랬습니다. 놀래키자. 오케이. 그랬더니 That's a good idea. 그거 좋은 생각이다 이러고 있는데 That은 그러면 뭐 하는 대신가요?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이런 걸 이런 대사를 뭐라 한다. 지시 대명사라고. 그럼 뭐 대신 왔어요? 우리 말로 접근해 볼까요? 그를 놀래키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그럼 영어로 접근해 볼까요? 이제 그를 놀래키는 것. 그래서 to surprise him 또는 surprising him. 어, 또 그것도 되죠. It is a good idea to surprise him. 됐습니까? Surprising him is a good idea. To surprise him is a good idea. It is a good idea to surprise him. 우리 배웠던 것들이 다 한 번씩 다 나오네. 그치? 됐습니까? 두 부정사 동명사 할 때 했던 내용들이었고요. 그 다음 계속 13번. 문장의 뜻이 같도록 알맞은 말을 써라. What a small world it is 하고 있죠? 무슨 소리예요? 정말 그렇죠. 세상 참 좁구나 했겠죠. 그렇죠? 그러면 How small the world is 하면 되겠죠. 정말 세상이 작군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감탄문이었습니다. 제목은 14번 어법상 어색한 것은. 이제 14번부터는 섞여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동안 배웠던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선택지 1번 선택지 1번 Bears can't swim. Can they? 제목은 무슨 종류? 그렇죠. 부가 의문문 물어보고 있는 거죠. 부가 의문문. 글자가 안 보이네. 이 색깔로 하니까. 네, 부가 의문문이죠. 이것도 안 보이나? 부사라고 쓴 것 같네. 뭐 어쨌든 자 한번 살펴봐야 될 거. 안만 길어봤자 했는지죠. Bears 안만 길어봤자 they 했고 여기 can't니까 can 이거 can they swim? 그렇죠. 수영할 수 있나?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은 yes they can 됐습니까? 수영할 줄 알죠. 그럼. 됐습니까? 수영할 줄 알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분위기 왜 이래?
그 다음에 Doesn't Mr. Jones a lawyer?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존즈 씨는 변호사 아닌가? 제목은 부정 의문문인데 Doesn't가 어딨냐? 됐습니까? Isn't죠. Isn't Mr. Jones a lawyer? 됐습니까? 존즈 씨 변호사 아닌가요? 만약에 변호사가 아니라면 He is야? He isn't야? He isn't일 테니까 이 앞에는 뭐? He isn't. 존즈 씨 변호사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됐습니까? 나 그 사람 변호사 아니야? 예, 아니에요. 됐습니까? No, he isn't a lawyer. 오케이, 그럼 나머지 애들은 맞는데 그래도 봐야 되겠죠? 왜 어떻게 틀리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봐줬는지. 됐습니까? What lovely earrings they are. 그래서 문장의 종류는 뭐고? 감탄문이고 괄호 칠 건 they are고 그 다음에 빨간색 형광펜은 earrings니까 what 잘 와있죠. 그렇습니까? Okay, lovely ly 붙었으니까 당연히 무슨 시겠다? 왜 좌안속네? 됐습니까? ly 붙었다고 다 부사 아니죠? 됐습니까? 얘는 형용사죠. 명사 사랑에다가 ly 붙였기 때문에 사랑스러운이란 어떠시죠? 정말 사랑스러운 귀걸이구나 그것들은. 됐습니까? 다음에 4번 Don't talk loudly in the subway. 어디에서 뭐 하지 말래요? 지하철에서 시끄럽게 말하라, 얘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얘를 보고는 부정 명령문이라고 하면 되겠죠. 하지 마라 명령문. Don't talk loudly. 오케이, 그래서 loudly가 하는 일은 볼까요? loudly가 하는 일은 누구를 수식해주니까? 토크를 수식해주니까 무슨 시? 어찌시, 어찌 말하지 마라, 시끄럽게 말하지 마라, 부사. 다시 옛날 방식으로 하니까 또 헷갈리나요? 부사죠. 오케이, 그 다음에 Let's go camping with Jim this weekend. 언제? 이번 주말에 누구랑? 짐이랑 뭐 하자? 캠핑하러 가자. 됐습니까? 우리 캠핑하러 가지 말자 해볼까요? 캠핑하러 가지 말자? 캠핑하러 가지 말자? Go camping. 됐습니까? 됐습니다. 오케이, 그거까지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제안 명령문인데 하자 쪽이죠. Okay, let's go camping with Jim this weekend, shall we? 됐습니까? Okay, 이번 주 캠핑 가나? 이번 주 캠핑 가나? 캠핑 안 갑니까? 캠핑 가기 딱 좋은 계절, 아, 약간 추워졌나, 이제? 추워지면 겨울에도 안 가요? 네. 아, 겨울 캠핑이 진짜 찐인데. 안 가요. 겨울 캠핑이 찐인데. 겨울엔 집에서 전기 잡아서. 아, 전기 잡아서 우리 딸내미 똑같은 짓을 하네. 우리 집에 고다츠라고 얘가 이제 책상 밑에 이렇게 일본이잖아. 일본식 스타일. 또 이불 딱 덮어놓고 거기 쏙 들어가가지고 이제 귤 탁 까먹는. 요즘은 뭐 정주행 하고 계십니까? 다 봤어요. 다 봤습니까? 시컷 바나라 고등학교 올라가면 보도 못하나. 괜찮아. 보시려고요? 고등학교 가서도? 산? 키스북스 산 나왔네요. 어? 뭐가? 키싱부스 3 나오네. 아 맞나? 뭔지 몰라. 미국 하이틴 영화. 아 그렇군요. 오케이. 그래 뭐라고? 제목이? 키싱부스. 키싱구스? 부스. 부스? 부스 B-O-O-T-H? 부스 안에서. 어. 아니 시즌이 많은데 1화 시즌 1은 천국이고 2는 15세. 아하. 내려갔네. 그럼 좀 왔다 좀 아슬아슬하겠다, 그치? 그렇구나. 그래서 뭐야, 그 엄마 아빠가 그거 다 풀어줬어? 어? 청불까지 볼 수 있게 풀어놨어? 아니 그거는 친구 집에서 보고. 아, 그건 친구는 다 풀어놨다. 친구 사촌. 오케이, 보자. 수민이 어머님. 아, 왜? 농담입니다. 우리 딸내미들은 다 풀어놨어, 그 청불까지. 지들 마음대로 다 보더만. 뭐 지들이 알아서 컨트롤 하니까 뭐. 오케이. 그 다음에 지인 넷플릭스 같은 거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않나? 아니요, 저 보는 거 가끔 안 봤어. 왜? 너무 많이 봐.
네! 너 이거 보고 있다! 두 달 봤어요. 그렇군요. 들어가 전 좀. 승빈이는? 전 보고 싶어도 못 봐요. 그럼 안 해주시나? 네. 이 새끼 어디 공부해! 뭐 해주시나?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넷플릭스 왜 보냐 하면서. 넷플릭스 그거 보면 안 돼! 신문기사에 또 안 좋은 것도 보셨구나. 아이들이 네. 넷플릭스를 보고 뭐 따라한다 뭐 이런 거 보신 거 아니야 또 혹시?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뭐가 이유가 있겠죠. 아니, TV에서 OCN 같은 거 그런 거 방영하는데 무화를 내 넷플릭스 보면서.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 한 달 무료로 하면 참여. 한 왜 걔들이 왜 한 달 무료를 하겠어? 당황해서. 그래 중독시키려고 그런 거지. 정주행 하려고 그러면 한 달 넘게 걸릴 수도 있잖아. 아니에요. 이틀 만에 끝나요. 그렇죠. 새벽 4시까지 보면 그치. 아, 자, 이제 15분 갑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것은 우리말 너 어제 바쁘지 않았니? 이니까 제목 달아줘야죠. 너 어제 바쁘지 않았니? 이니까 제목은 부정 의문문이죠. 됐습니까? 부정 의문. 자, 부정 의문은 이런 식으로 문제 내는 것보다는 대답을 잘못 착각하게 만들어서 긴 글 속에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쭉 읽어봤는데 분명히 너 어제 바쁘지 않았니? 그랬는데 얘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 분명히 뒷부분 읽어보니까 이어지는 내용상 어제 바쁘지 않았어야 될 얘기들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yes, no를 가지고 맞았냐 틀렸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긴 글을 직접 보여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만나면 얘기 드릴게요. 오케이, 그럼 칼질 하겠습니다. 누구는? 너는 언제? 어제? 어떻지 않았니? 바쁘지 않았니? 그러니까 무슨 시제? 그래서 요거 딱 고르면 이제 딱 틀리기 딱 좋은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Weren't you busy yesterday?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Aren't는 누구랑 싸우고 있겠어? Yesterday랑 둘이 막 치고받고 있겠죠. 됐습니까? 둘이 안 어울리잖아요. 됐습니까? Weren't you busy yesterday? 이렇게 물었는데 만약에 안 바빴어. 안 바빴어. 그러면 I was야 I wasn't야 안 바빴다 그랬어. 그러면 I was야 I wasn't야 I wasn't busy 할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앞에는 뭐? No, I wasn't. 됐습니까? 너 어제 안 바빴어? 그래 안 바빴어. 됐습니까? 아니 바빴어. Yes, I was. 됐습니까? Yes, I was busy. No, I wasn't busy. 그래 바빴어? 안 바빴어? 아니 바빴어. 그래 안 바빴어. 됐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거꾸로 이제 여기다가 뭐 Weren't you busy yesterday? 했는데 No, I wasn't. 이래 놓고 그 다음에 나는 뭐 피곤하다 이런 말이 나온 거 뒤에 이어지는 말에.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 뭐 그래서 뭐 나 일찍 자러 갔다 이런 말이 뒤에 쭉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No I wasn't가 그 상황에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에 여기에다가 이제 딴 데다가 이제 뭐 이렇게 1, 2, 3, 4 해놓고 여기 한 3번쯤 해놓고 No I wasn't 3번 해놓고 4번에 뭐 I went to bed early 뭐 이런 거 해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틀렸다는 걸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부정의문문은 그런 식의 문제가 조금 더 난이도가 높다. 오케이, 그 다음 16번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했는데 전부 밑줄이 다 뒤에 있고 그렇죠? 끝에 전부 다 물음표 붙어 있어. 그렇죠? 그러면 1, 2, 3, 4, 5 제목은? 부가의문문이죠. 태그 퀘스천. 오케이, 그럼 You weren't a movie star. 넌 뭐가 아니었다? 영화배우가 아니었다. 그래서 are you가 아니고 그렇죠. Were you a movie star?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Jason can't go skiing. Jason은 스키 타러 갈 수가 없다. 그럼 여기는 can he go skiing? 갈 수 있나? 해야 되겠죠. Can he go skiing? 그 다음에 케이트 안만 길어봤자 she죠. Kate has a good character. 캐릭터가 뭘까? 이미지다. 캐릭터 아니야 캐릭터. 네. 캐릭터. 그렇지. 캐릭터. 펭수 뭐 이런 캐릭터잖아. 인상? 어? 가상. 오케이. 자 캐릭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캐릭터 등장했으니까 이제 캐릭터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캐릭터를 내가 왜 알아보냐. 캐릭터가
뜻이 많은데 당연히 뭐 고도 뜻이 많은데 뭐 캐릭터도 뜻이 많겠죠. 뜻이 많은데 문제가 뭐가 있냐. 어디 가서 시 안 넣는데? 캐 차락터 차락터 뜻이 많은데 서로 관계가 없어 보여. 됐습니까? 자 그래서 캐릭터는 무슨 뜻이 있다? 성격. 됐습니까? 뭐 특징 뭐 이건 비슷한 뜻이고요. 성격 특징 비슷한 뜻이고 뭐 기계 개성 뭐 비슷한 뜻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란 뜻이 있구나. 사람 캐릭터가 성격이란 뜻도 있고 사람이란 뜻도 있어요. 사람 어떤 등장인물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 성격이란 뜻과 등장인물이란 뜻은 서로 별 관계가 없어 보이잖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뜻도 있냐? 글자란 뜻도 있어. Chinese characters. Chinese characters. 예, 한자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격, 등장인물, 글자 이 세 가지 뜻이 있다라고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his character 한번 볼까? his character. 그 성격? 그 성격이겠죠. 됐습니까? the character of the movie.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 됐습니까? 그다음에 chinese character. 중국 문자, 한자.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뜻으로 사용되는지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 그러면 Kate has a good character의 뜻은 Kate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성격 좋아서 한 다음에 이제 뭐 일단 doesn't she 아니요 doesn't she have a good character? 성격 좋지 않냐? 또 그러니까 Kate has a good character, doesn't she? 했는데 Kate의 성격이 만약에 지민이 같아. 그쵸? 그러면 일단 she does 해요? she doesn't 해요? she does죠. 그쵸? 그러니까 yes, she does 해야 되겠죠. 성격 좋단 말이에요? 안 좋단 말이에요? 나는 yes, she does 했다 지민아. 걔는 doesn't 했어. 그렇습니까? 참고해줘. 그러니까 나중에 한 5년 뒤에 저 건물 위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돌 던질 때 알겠습니까? 나한테 던지면 안 돼. 알겠습니까? 그다음 계속 그러면 잡혀갑니다. The flowers are beautiful. 꽃들이 어떻다? 아름답다. The flowers 한번 길어봤자 they 여기에 not 없는데 여기도 없으면 어떡하냐? Aren't they beautiful? The flowers are beautiful. Aren't they? 안 예쁜가? 예쁘다. Yes, they are. 아니, 예뻐. 그래, 안 예뻐. No, they aren't. Your dream will come true. Your dream come true가 그럼 뭔 뜻이겠어요? 사실이겠다. 그렇죠. 그래서 너의 꿈이 이루어진. 그렇죠. 이루어지다. 됐습니까? 예. 이루어지다. 어? 아니에요. 자, 이걸 보고는 뭐라 그러냐면 come 어떤입니다. come 어떤. go 어떤도 있어요. go 어떤. come 어떤, go 어떤은 come하고 go 대신에 뭘로도 똑같다? be 어떤하고 똑같단 말이죠. true가 사실인, 진실이란 형용사잖아요. 됐습니까? 몇 형식일까, 이거? 몇 형식일까? 이 형식. be 어떤? he is happy. 아, 맞네. 어, happy. 무슨 보호? 형용사 보호. 보호 있으면 이 형식. 됐습니까? 네. come here. 이건 몇 형식일까? come 이 형식이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r dream will come true. 너의 꿈이 실현될 거야. want it. your dream 한번 길어봤자 it 했고요. will인데 not 넣어서 want it죠. want it. will not it 하면 안 되고요. 실현되지 않을까? 네 꿈 실현될 거야. 실현. 네 꿈 실현될 거야. 여기까지만 말하지. 뭐 이거 왜 붙여? 됐습니까? 실현되지 않을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7번. 뭔가 틀렸으니까 좀 바르게 고쳐달래요. 그래서 What are your gloves? The brown ones or the red ones? 제목 붙여볼까요? 선택. 그렇죠. 선택 의문문이죠.
그러면 지금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게 어느 것이 너의 장갑이니 갈색이냐 빨간색이냐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렇죠. Which are your gloves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오, 아주 깔끔하게 잘 썼네요. 와시랑 위치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 되죠 뭐. 나도 그랬잖아.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느 것이 무엇이 너의 장갑이니가 아니고요. 어느 것이 네 장갑이니라고 선택 의문문답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18번. 계속해서 측정. 어법상 어색한 것을 몽땅 다 고르래요. 나 같으면 몇 개 어색하게 만든다고? 3개. 5개 만든다니까요. 그렇죠? 내가 만약 학교 선생님이다. 어색한 거 모두 고르라네요. 그 5개. 답을 뭐 적어야 돼요? 다 적어야지.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재밌잖아! 스릴 넘치지 않냐? 그렇게 시험 문제 딱 낸,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 됐다고 생각해봐. 그렇지, 싫어하겠죠, 뭐. 그렇죠? 그래서 뒤에 눈 달고 다니는 거. 그렇죠. 그렇습니까? 지우처럼 저렇게, 지우란다. 지인이처럼 저렇게 쳐다보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뒤에서. 지나가면. 저 새끼 저거, 다 오르라 해놓고 5개나 내놓고. 자, 보겠습니다. Be nice to your neighbors 하고 있네요. Neighbor 뭐예요? 응? 친척이다. 이웃사람이다. 네이버? 네이버 그 검색하는 거 아니야? 초록색 창 아니야? 네이버? 이웃! 네, 저 맞은 거죠, 그러면. 이웃? 이랬잖아, 너는. 이웃! 이래야지 만든 거지. 내가 단어는 딱 보자마자 3초 안에 뜻이 생각나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야지 아는 거지. 이웃? 사촌? 이게 아는 겁니까? 아니요. Be nice to your neighbors. 뭐 해라? 잘 대해줘라. 누구한테? 네, 이웃들에게. 이웃들에게 잘 대해줘라. 어색하지 않고요. 제목은 명령문인데 뭐 써야 되는 경우? 비동사 써야 되는 경우죠. Mom, please give your mom a hug. 됐습니까? 그래서 제목은 명령문이고 엄마를 뭐 해드려라? 한번 안아드려라. 그렇죠? 그래서 매정식 사형식이죠. whom 누구에게가 먼저 왔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엄마에게 드려라 무엇을? 폼을 드려라. 엄마 하나 드려라. 오케이. 그럼 바꾸면 please give a hug to your mom이 되겠죠. 사형식으로 바꾸면. 그 다음에 자 3번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 회의에 뭐 하지 마라. 늦지 마라 라니까 뭐 해야 된다? Be late for the meeting. 명령문인데 비동사 있는데 not 또 있는 거. Don't be 어떤 어떻지 말아라 늦지 말아라. 그 다음에 move your arms 일단 명령문이고요. 계속해서 move your arms up and down 뭐하란 얘기 같아? 네 팔을 아래 위로 흔들어라. 움직여라. 흔들어라 뭐 그 얘기죠. 아래로 움직이면 흔드는 거죠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도 뭐고 명령문이고 동사에 그렇죠. 원형을 해야죠. Move your arms up and down. 그 다음에 Don't make a noise. Don't make a noise. 뭐 하지 마라? 시끄럽게 하지 마라. In the classroom. 어디서? 교실에서. 그래 쫓겨났죠 한 명. 됐습니까? 저 친구 쫓겨났잖아. 됐습니까? 수업하는데 거기서 유튜브 보고 앉았다. 초딩답게 개념이 없네. 맞나? 나도 저거 보고 싶다 이런 거잖아. 근데 어떻게 알고 있지? 자, 그다음 빈칸에 what이 들어갈 수 있는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했는데 전부 다 느낌표야. 그렇죠? 종류는 뭐? 감탄문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괄호 할 준비해야 되겠죠? 뭐 세드니 the boy cries. 그래서 어디? The boy cries. 누가다 찾아야죠. 누가다. 늘 하던 거 해야지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B 뭐뭐 큐트 퍼피스 they are에서 누가다? they가 are다. 그 다음에 뭐뭐 a large pool this is 누가? this가 is다. 그 다음에 quietly miss white moves 누가? miss white 가 moves다.
그 다음에 뭐 loudly she raps 누가 뭐한다? she가 raps다 그러면 빨간색 형광펜 불러와서 할 곳은 퍼피스 하고 그 다음에 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 쭉 쓰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 what이고 이 친구도 what인데 나머지는 how 하면 되겠죠 그래서 be하고 she다 그러면 how sadly the boy cries의 해석은 정말 어떻게 정말 슬프게 그 남자아이가 우는구나 what cute puppy says 정말 귀여운 강아지들구나 걔들 what a large pool 정말 커다란 뭐 웅덩이구나 수영장이구나 이것은 그 다음에 how quietly 정말 어찌 정말 어찌 조용하게 white 양이 움직이는구나 됐습니까 닌자 같구나 그 다음에 how loudly 정말 어떻게 시끄럽게 그녀가 뭐하는구나 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재채기 하는 소리 재채기 하지 않았습니까 아 가끔씩 이렇게 있으면 엄청 큰 재채기 소리가 한 번씩 들릴 거야 여기서요? 아니 니네 집에 있다 보면 왜요? 그게 나라고 그게 됐습니까 오케이 아마 우리 동네에서 내가 재채기 소리 제일 클 거야 아마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재채기 소리가 엄청나게 크다고요 난좋겠다 야 뭐 한 명이 재채기 하고 있냐 니네 동네로 이상한다 오케이 자 계속해서 몰랐어? 몰랐지 어떻게 하는 걸 어? 전번에 몇 번 얘기한 같은 라인이라고 아니 같은 아파트인지요 아 그렇구나 같은 라인 가끔씩 엘리베이터 타고 가다가 이렇게 딱 하면 누가 이렇게 오다가 딴 데로 가더라고 엘리베이터 로남이구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에이씨 뭐 이런 소리 들리더라고 농담이고요 그 다음에 어색한 문장의 개수는 요 뭐 이런 문제 여러분들 좋아하죠? 오케이 upset은 A로 시작하는 같은 말 angry 어떤 시니까 don't be upset 뭐 하지 마라 맞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how little are the cats 틀렸네요 그쵸? 얘는 어떻게 해야 맞을 수 있느냐 하면 네. 맞을 수 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How little the cats are 도 있고 두 번째 방법은 How little are the cats 하는 방법도 있죠 How little are they 맞습니까? How little are they 하면 그것들 얼마나 작니라고 물어보는 거죠 걔는 얼마나 조그매 근데 얘는 지금 이제 감탄문 배웠으니까 여기서 원하는 답은 How little the cats are 만들어줘야 되겠죠 How little they are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Let's buy a new bicycle 그렇죠 내가 엄마한테 Let's buy a new bicycle 그러면 엄마는 뭐라 그러겠어 엄마한테 내가 Let's buy a new bicycle 하면 엄마가 뭐라 그러겠냐고 Let's not buy a new bicycle 이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my want to join us Emily네요 Emily want join us Emily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거다 Emily 안만 길어봤자 쉬고 그 다음에 want니까 will she join us? Emily want join 우리랑 같이 안 할걸 Emily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을 겁니다 will she?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Don't they come here tonight? 이거 제목이 뭐예요 이거 제 종류가 뭐예요 Don't they come here tonight? 제목은? 부정의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오늘 밤 여기에 오지 않나? 됐습니까? 걔들 오늘 밤에 여기 안 와? 오늘 파티에 안 오니? 뭐 이런 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올 거라면 일단 day 2야? day don't야? day 2겠죠. 그러면 yes, day 2. 걔들 오늘 밤 안 와? 아니, 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X 표시한 거는 하나, 둘, 세 개. 됐습니까? 예, 뭔 소리인지 대충 감이 왔습니다. 두 개 했겠죠. 예. 어?
그렇죠. 뭔가 저 잘못 봤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죠. 보면 완전 재수네, 완전 재수네, 그렇죠. 그럼 맞아요. 틀렸다고 하세요. 따라하면 안 돼요? 맞죠. 그다음 계속해서 소수요. 오케이. 그래서 you are kind to your younger brother. 너는 뭐 한다? 넌 너의 남동생에게 뭐 한다? 친절하다는데 명령문 하였으니까 be kind to your younger brother. 그 다음에 go to the movies를 let's go to the movies 영화 보러 가자 했고요. 그 다음에 문장을 부정 의문문으로 바꿔 쓴 뒤, 그러니까 지금은 KT가 어제 감기 걸렸다는데 감기 안 걸렸니? 하라는 겁니다. 감기 안 걸렸니? 그러면 여기에 있던 did를 꺼냈는데 난 넣어야 되니까 didn't Kate, KT have a cold yesterday? 했어요. 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no she didn't일 수도 있고 yes she did일 수도 있는데 she should go to see a doctor. 그녀는 뭐 하러 가야만 된다? 진료받으러 병원에 가봐야만 한다니까 감기 걸린 거야 안 걸린 거야? 그렇죠. 그래서 yes she did고 did는 뭐 대신 왔어요? yes she had a cold 대신 왔죠. 감기 걸렸다 됐습니까? 뭐 질문 있나요? 오케이. 내가 학교 선생님이면 여기 쉼표 없고 여기 마침표 없는 것도 시비 걸겠어요. 쉼표는 냈는데 마침표는 안 틀린 거예요? 넌 쉼표가 됐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다 나보다 착하잖아. 아닙니까? 마침표 없잖아. 아 짜증나. 자 실제 없는 거 집중하지 마시고요. 마침표 없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는 이 신발, 이 녹색 신발과 저 연 파란색 한번 해보란 말이야. 신발 중에 어느 것을 더 좋아하니? 파란색 중에. 그래서 이 질문을 보고 무슨 뭐 선택을 해보죠. 그래서 위치가 일단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답이 틀렸네요. 오케이. 그럼 칼질부터 하겠습니다. 누구는? 너는. A or B 중에서 무엇을 어느 신발을 뭐하니 더 좋아하니 됐습니까? 그러면 시작은 뭐로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Which shoes로 시작해야죠. Which shoes를 그 다음에 너는 더 좋아하니? Do you like better? 그 다음에 A or B? These green ones or those light blue ones? 어? Which shoes do you like better? Which shoes do you like better? These green ones, green ones, and green ones.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됐죠?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B가 뭐래요? I like the light blue ones. You like them too. Don't you? 됐습니까? 너도 그게 마음에 들잖아. 아, 마음에 안 드니? 그랬더니 yes I like 이 대본 뭐 입었어요? 슈즈. 다 슈즈인데? Blue shoes. The light blue shoes 대신 왔죠. Yes I like the light blue shoes better. Better 뒤에 better than the green ones. Yes I like the light blue ones better than the green ones. THAN I like the light blue ones. I like them too. Don't you? Yes, I like the light blue ones better than the green ones. Let's buy these ones. These ones more. Light blue ones there, green ones there. Green ones. Light. 그렇죠. The light blue ones. 지금 내용 파악이 안 되고 있어, 지금. Light. 그러니까 이런 거 시험 문제 내용 파악 가지고 문제 결국 얘들은 결국 뭐 사기로 한다 해석. 됐습니까? 하늘색 신발 사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 됐습니까?
그러니까 A가 어느 게 마음에 드냐 그랬는데 I like the blue ones, you like them too. 다, 나 너도 너 light blue ones가 마음에 들지? 안 그래? 그랬는데 안 그래? 그랬는데 아니 나도 그게 마음에 들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뭘 사자고 그러겠어? 하늘색 사자고 하겠죠. light blue ones 사자고 하겠죠. 됐습니까? 어색한 거 I like them too가 어색합니까? 아니 그 뒤에 거를 깜빡하고 안 썼어요. 응? 응? 와우! 그렇게 틀릴 수도 있나요? 희한하네요. 그 다음에 뭐 또 질문 있나요? 예. 제가요. 예. 문장 전체를 안 쓰고 두유 밑에 밑줄을 뜯고 밑에다가 동치만 적었어요.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학교 실제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do you를 don't you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밑줄만 끈 거는 네가 뭐 이렇게 문제 푼다고 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 서술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기 누구는? 지호는 무엇을 영어를 뭐 할 수 있다? 잘 말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안 그렇냐? Can Gio speak? 응? 응? Gio can speak English 해야지. 왜 벌써부터 묻고 있습니까? 이거 제목이 뭐예요, 이거? 부가의 문문이에요, 부가의 문문. Gio can speak English. 한 다음에 can't he? 해야 되겠죠. 지금 can Gio speak English? 하면 Gio가 영어 말할 수 있니? 그렇지 않니? 이러고 있습니다. Gio 말할 수 있니? 그렇지 않니? 아니고 Gio는 말할 수 있다. 못하냐? 어떻게 이렇게 틀립니까? 틀려도 환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니? 오케이. 그 다음에 Don't play near the river. 강군 쳐서 놀지 마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6번 7번 뭐 A는 뻔합니다. A는 한글로 쭉 써놨네요. 당연히 밑에는 제목은 문장의 종류 제목은 감탄문 장문하란 말이죠. 됐습니까? 자, 어떻구나 이러고 있어요. 어떤 것이구나 하고 있어요. 어떻구나. 어떤 것이구나 하고 있죠. 괜찮아요. 이 쇼핑몰 정말 크구나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큰 어떤 것이구나 하고 있어요. 것이구나 하고 있죠. 됐습니까? 자, 이거 그럼 바로 풀어볼까요? 자, 평소문부터 합니다. 이것은 커다란 쇼핑몰이다. This is a big shopping mall. 됐습니까? This is a large big shopping mall. 됐습니까? 그럼 주어 동사 괄호 치고 a big shopping mall 앞으로 갈 거고 빨간색 형광펜으로 뭘 했으니까 what a big shopping mall? This is 하면 되겠죠. What a big shopping mall. This is. It is 해도 상관없고 근데 이것은이니까 느낌을 살리려면 this is가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뭐 it is 했다고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진짜 그 원어민이 하는 것처럼 하면 this is가 좋겠고요. 느낌 변화 틀려요? 그렇죠. 느낌이 안 하면 틀리죠. 감탄문 저 느낌이 안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 앞에 포커스 감탄문 찾아보세요. 감탄문은 뭐로 끝난다? 별로 끝난다. 엑스클레이션 마크로 끝난다. 부분 감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선생이 채점한다면. 알겠습니까? 꼬투리 잡을 짓을 안 하는 게 좋죠.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A, B, C, D, E에 밑줄 거 있는데 이거 약간 뻔해요. 틀린 거 고르든지 맞는 거 고르든지 둘 중 하나겠죠. 뭐 틀린 거 골라서 바르게 고치라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감탄했어. What a big shopping mall this is. What a large shopping mall this is. 했어. 그랬더니 Yes, it is very big. 오케이. Let's hurry up. 맞나요? 네. 오케이. Hurry up 동사죠. 됐습니까? 뭐야? 그러니까 그 뭐야 제한 명령문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왜 갑자기 크다 그래놓고 왜 서두르자 그럴까요? 빨리 둘러보고. 오케이. 크니까 둘러볼게. 많아서. 그래서 서둘러서 가보자 이 말이죠. 됐습니까?
쇼핑 좋아하는 애들이 지금 커다란 쇼핑몰 갖고 와 볼 거 많다 빨리 서두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그랬더니 A가 오케이 we will go to the clothing store first, don't we?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부터 갈 거다? 옷가게. 옷가게부터 갈 거다 한 다음에 그렇죠 want we 해야 되겠죠. Want we go to the clothing store first? 옷가게부터 갈 거 아닌가? 그러면 yes 다음에 생략된 말 yes we will go to the clothing store. 그렇죠 yes we will이니까 얘들은 어디부터 가겠다? 옷가게부터 가겠다 이렇게 내용 파악이 되고 있어야 돼요. 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A가 oh look over there 뭔가 좀 신기한 거 봤겠죠. 됐습니까? 뭐 저 지우 지인이처럼 저렇게 하고 있는 친구를 봤겠죠. oh look over there 쟤 왜 저래 막 이렇게. 됐습니까? There's a prey. 괜찮냐? 명령문이죠. 아, 이게 왜 웃기네. 저기 좀 봐. There's a prey. 뭐가 있다? 퍼레이드가 있다. How interesting it is. The parade is. 됐습니까? 정말 재밌구나. 됐습니까? 쇼핑몰 크니까 안에서 뭐 이렇게 뭐 퍼레이드도 하고요. Yes. 맞아. Yes. 뒤에 생겼던 말. Yes. It is interesting. 됐습니까? But. 하지만. We don't have enough time. 우리는 없어. 우리 시간 없어. Oh, I found the store. I found the clothing store. 됐습니까? 옷가게 찾았다. Okay. Let's go inside. 제안. 명령문. 됐습니까? 'We'll go to the clothing store first. Won't you? 했습니까? 네. 우리 옷가게부터 먼저 갈 거야. 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 갑자기 붙들고 너희들 안 그럴 거야? 우리도 옷가게부터 갈 거야. 니들은 안 그럴 거야?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Won't you? 이럽니다. 사람들은 어? 왜 그래? 이러겠죠. 니가 그러고 있다니까 내가 환장하겠다니까요. 자 그래서 얘는 왜 타임? 그래서 마이너스 5 준수하다 저번에 났죠? 애매한데 뭘 죽였는지 모르겠어. 네 선술량을 많이 길렸어. 얘는 왜? 아 여기 이 문제를 풀 당시에 너의 머릿속에서 눈이 일어났냐? 아, 네, 맞아. 네. 그렇게 보고. 너의 그 가장 큰 문제 중 늘 그거라 했어. 문제든지 얘기를 안 해요. 어? 그러면 그런 애들이 맨날 그럽니다. 시험 끝나고 와서 야, 시험 쉬웠냐? 어려웠냐? 쉬웠어요. 잘 친 것 같아요. 개코나 점수 나오면 70점, 뭐 80점 이럽니다. 80점이면 잘한 거 아니에요? 뭘 잘해, 나랑이는. 얘는 왜? 이거 위치 슈즈를 빼먹고 왔어요. 그다음? 왔음. 왜? 왜 그랬어? 아무 생각이 없어. 이것도 역시 왜 틀렸는지 정확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아. 아니 여기 봐봐 여기 틀린 건 다 써놨었어요. 그러면 뭐를 하나를 네가 놓쳤단 말이잖아. 네. 이거를 두 에밀리? 두 에밀리가 어디? 건수 에밀리면 또 몰라.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그 다음에 여기 느낌표가 없었어요. 나 같은 애한테 걸렸으면 틀렸어요. 오케이 okay. 알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제시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도 봐. 했네. 오래간만이 아니죠. 저번에 두 개 틀렸었는데. 어 그래요? 여기 쌓여 있는 전체적인 것과. 자 그래서 문장의 형식 이어서 갑니다. 문제 풀이 신나게 해야 되네요. 문제 열심히 했어요. 오 멋지다.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발 중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문법은 끝냅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에서 부사의 덩어리를 찾아서 밑줄 좀 그어달라. 오케이. 그래서 끊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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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놨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 승빈 누가다? 둘셋요. 아. 누가다? 브라이언 앤 케이트는? 누가다? 브라이언 앤 케이트는 뭐 했다? 꽂혔다. 랩드 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그렇죠. 브라이언과 케이트는 시끄럽게 웃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 때문에 깜짝 놀랐어. 이것 때문에 깜짝 놀랐어. 어떻게 할래 지인아? 아 질문 맞아요. 예. 이것 때문에 깜짝 놀랐으면 How loudly Brian and Kate laughed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민아 여기다가 loudly 뒤에 쉼표하고 끝에다가 물음표 붙이고 싶어. 어떻게 할래? Brian Kate laughed loudly. Didn't the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잘 기억들 하고 있네요. 오케이. 문장의 형식과 문장의 종류를 넘나들고 있네요. 설명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하는 거 집중할게요.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2번 지민, the dog is sleeping on the sofa. 누가다? The dog is sleeping 한다.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렇죠. On the sofa.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승빈아, on the sofa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re is the dog sleeping? Where is the dog sleeping? 어디서 자고 있니? 됐습니까? 그럼 3번, 지인아, 누가다? This computer가? Doesn't work 한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그렇죠. 이 컴퓨터가 어찌 작동하지 않는다? 잘 작동하지 않는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승빈아 My mother went to her office by subway. 누가다? My mother went. My mother가 went 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부사가 두 개가 있네요. 됐습니까? 사무실로 지하철 타고 가셨다. 됐습니까? 자, 부사구는 능력만 되면 100만 개를 넣어도 일형식이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물론.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에서 누가 나를 찾아라. 누가 나를 찾으랍니다. 오케이. 뭐 이건 뭐 할 거 있나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Birds가 fly 한다.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됐습니까? 새들이 느리게 날아다닌다. 그 다음 2번 The sun rises in the east. 누가다? The sun rises 한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Where? 어디에서? 동쪽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일형식이란 말이 지금.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window closed quietly. 누가다? The window가 closed 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어떻게? 조용하게. 창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I go to church on Sundays. 누가다? I go. I가 go 한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Wher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How often? 됐습니까? 뭐 when이라고 볼 수 있지만 how often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나아요. 빈도죠. 빈도. How often do you go to church? Where do you go on Sundays?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라도 계속해서 일형식. 그 다음 There is a picture on the wall. 누가다? There is a picture다. 그래서 얘 주어는 a picture가 주어고 is가 동사고 얘를 보고는 유도 부사 됐습니까? 지금부터 뭐뭐가 있어요 라는 말을 시작하겠습니다. 절대로 뭐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거기에 라고 해석하지. I go there 할 때 there 하고는 다른 놈이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는 뭐에 대한 대답? On the wall은 where. 그렇습니다. 벽에 picture가 있습니다. 그림이나 사진이 있습니다. 주어는 a picture. is가 동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역할이 같은 부분을 찾아 밑줄 거라. 묶어놓을게 하란 말이죠. Many people go to the sea. 누가?
Many people이 뭐한다? Go한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갑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부사를 찾으라는 얘기인 거죠, 결국.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ny stayed in bed. 누가? 뭐 했다? Stayed 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침대에 누워 있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rained yesterday. 누가? 이시. 뭐 했다? Rained 했다. 언제? Yesterday. When에 대한 대답. 됐습니까? Yesterday에 밑줄 꼽으면 되겠죠? We are in bed. 이런 it을 보고 비인칭 주어 날씨를 얘기한다. 오케이. 그래서 승빈아, yesterday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did rain yes? 아, 잠시만요. When did rain? When did rain? It은 왜 없어지는 거지? 비인칭 주어면 없어져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어제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그럼 어제 비가 내렸니는? Did it rain yesterday? 특별히 의문문일 때 주어가 사라지는 뭐 그런 문법을 내가 가르쳐 준 적이 있나? 의문문일 때 뭐 does go to school 뭐 이런 거 본 적 있어? Do go to school 이런 거 본 적 있어? 어? Do you go to school? Do go to school 뭐 갑자기 주어가 사라지는 경우 있었나요? 근데 왜 도대체 없어집니까? 응? 그래서 yesterday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묻는다고? When did it rain yesterday? When did it rain? 됐습니까? 언제 비 내렸니? 도대체 이시 왜 없어집니까? 어? 평소문인데 주어가 왜 없습니까? 명령문도 아닌데.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 tall gentleman stood beside the door. 누가? A tall gentleman. 뭐 했다? Stood 했다.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오케이. 자, beside 나왔죠, 그렇죠? Beside 나오면 이제 얘랑 같은 거 1번하고 2번이 있으니까 뭐도 있고? 그렇죠. 기억들 하시네요. 그 다음에 Hi. 됐습니까? 문 옆에 키 큰 신사분께서 서 계셨다. 예, 어 젠틀맨 안만 길어봤죠? He죠. He stood beside the door. 됐습니까? Where did he stand? Stand의 3단변신? Stoo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미소가. 뭐한다? 미소 짓는다. 그래서 the girl smiles. 누가 나밖에 없죠? 일형식. 오케이, 그래서 내 동생은 수영을 잘한대요. 누가? 내 동생은 무엇을? 수영을 뭐한다? 아주 잘한다. 아주 잘한다. 이렇게 자르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건 뭐. 수영한다 이 말. 내 동생은 수영한다. 무엇을로 처리해버리면 안 되죠, 얘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말과 영어가 좀 달라야죠, 얘는. 그래서 누가? My brother가 swims 한다. 어찌 very well. 예. 아, 그렇죠. 오케이, thank you. 됐습니까? My brother swims very well. 어쨌든 얘도 very well이 very well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그래서 일형식 부사기 때문에 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수식어기 때문에.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이 형식을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보호를 찾아 밑줄을 그어라 했는데 것이 것이다 되는지 어떠니 어떻다 되는지 구분해 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나저나 comfortable은 뭐던가요? 마음이 편안한. 됐습니까? 물론 마음이 편안한도 되지만 지금 문장은 the chair looks comfortable이니까 그냥 편안한 하면 되겠죠. 그럼 반대말 우리말 뜻은 불편한일 거고. 네. 불편한은 뭐든 건 뭐, 그렇죠. Uncomfortable. Comfortable. Uncomfortable. Comfo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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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알겠습니다. Comfortable.
그 다음에 smooth의 반대말은 어디요? 2번 P. 어. 일단 smooth의 뜻은 뭐예요? 매끈한. 그러면 얘 반대말은 거친. 그래서 뭐? rough 됐습니까? 거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얼음은 부드러워요, 매끈해요. 매끈해요. 그렇죠. 그러면 얼음은 소프트합니까, 스무드합니까? 스무드한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매끈하면서 부드러울 수도 있지만 매끄러우면서 딱딱할 수도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부드러운 거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제 피부 같은 게 이런 피부가 이제 아주 스무드한 거죠. 여러분들 좀 러프하고 그쵸? 아니에요. 시끄러. 됐습니까? GH가 소리가 안 나거나 또는 푸 소리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또 뭐 조사해라 그랬지. 없어요. 비지의 반대말이네요. 그쵸? 그래서 어? 그래요? 레이지? 프리? 드리리. 자, 비지의 뜻이 많겠지만 지금 미스터 스미스 is always 비지의 반대말은 프리겠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뭐 Are you busy today? Are you free today? 너 오늘 바빠? 너 오늘 한가해?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먼저 살펴보았네요. 오케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she is a famous cook. 누가? she가 뭐다? is a famous cook이다. 자, 1형식하고 2형식하고 우리는 자르는 게 똑같죠. 그렇죠? 누가 다. 그러니까 1형식이나 2형식이나 누가 다가 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일단 가장 대표적인 동사로서 뭐 비동사의 동을 받아서 것이 것이다 되거나 어떠니 어떻다 되는 경우죠.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밑줄 쳐야 될 보어는 누구겠다? famous cook. 그 중에서도 하나만 하라 그러면 cook. 됐습니까? 그러면 무슨 보어야? 겉 보어야? 어떤 보어야? 겉 보어. 됐습니까? 아, 그래서 이걸 보고 명사 보어라고 하죠. 됐습니까? 어디 가서 겉보 이러면 애들이 뭐래 이럴 거야. 우리 학원 선생이 이상하게 가르쳐 뭐 그러시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flowers smell good. The flowers 한번 길어봤자 day. 이거 day 해보는 이유가 있어 좀 이따. 그쵸? 엉뚱한 대답하지 마.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더 꽃들이 뭐한다? 좋은 향기가 난다. 됐습니까? 그래서 위랑 똑같습니다. 누가다는. 그러면 여기서 밑줄 쳐야 될 보어는 뭐고? 굿이고 이번에는 뭐? 어떠니 어떻다죠. 형용사 보어. The flowers smell good. 그러면 smell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뭘 써도 뜻이 완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해. 그렇죠. R죠. 그것들 좋다. 그 꽃들 좋아. 향기 좋아. The flowers are good. The flowers smell good. 오케이. 그 다음에 The little boy is smart. 누가? The little boy가 뭐한다? Is smart하다. 됐습니까? 그 꼬맹이 똑똑하네. 그래서 형용사 보호죠. 그렇죠. smart가 그렇죠. 좋아요. 형용사가 보호됐죠. 똑똑하니 똑똑하다 됐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 뭐 할 건, 뭐 해볼 거냐 하면은 뭐 요 대답 듣고 싶다, 요 대답 듣고 싶다, 요 대답 듣고 싶다 해볼 거예요. 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요 대답 듣고 싶어. 벌써 밑줄 꺼놨네. 그쵸. comfortable이 보호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the chair looks comfortable. 누가? 그 의자가 어때 보인다? 오케이. 근데 앉아봤더니 진짜 편해. 그러면 얘 대신에 is를 써도 거의 똑같은 뜻. The chair is comfortable. The chair looks comfortable. 그래서
1, 3번은 비동사 가장 2형식을 만들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동사 비동사를 사용해서 2형식 만들었고요. 2번, 4번은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그리고 비동사를 바꿨어도 문법적으로 똑같은 형태가 유지되는 녀석들. 그래서 저럴 줄 알았어. 아니 보는데 아침에 일이 있었어. 보여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벤치 위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고 그 벤치는 편해 보였대요. 됐습니까? 편안하게 보였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녀는 앉아 있는 중이었다. She was sitting. 어디에? On the bench에. 그 다음에 comfortable일까? comfortable일까? 그렇죠. 그거 하려고 하는 거죠. comfortably. 그 다음에 the bench 편안하게 보였다. 시제 과거 looked comfortable. 여기는 comfortable이 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똑같이 편안하게지만 됐습니까? 얘 대신에 내가 가서 직접 앉아봤더니 진짜 편했으면 이거 해도 되는 거죠. 됐습니까? It was comfortable이야? It was comfortably야? It was comfortable. 됐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편안하게지만 얘는 어찌 앉아있었다? 편안하게 앉아있었다고요. 동사를 꾸며주려면 부사 그 다음에 명사가 어떤 것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려면 명사를 명사와 관련을 맺을 수 있는 것은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라는 거. 됐습니까?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부사형이 와야 되냐 형용사형이 와야 되냐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미리미리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5형식 할 때도 그 얘기 할 거고요. 오케이. 그런 것 이었습니다. 그 다음 아 참 이 대답 듣고 싶다 해야죠. 참 그쵸? 그래서 She is a famous cook. 그래서 진 A famous cook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녀는 유명한 요리사입니다. 모르겠다. 그러면 그렇죠. What is she? 그 사람 뭔데? She's a famous cook. 됐습니까? 그 다음에 승빈. 아 밑으로 가야지. The flowers smell good. 해서 굿이란 대답 듣고 싶다. How do they smell? 그렇죠. How do the flowers smell? 그렇죠. 이건 how에 대한 대답이죠. 어떤 향이 나니? 됐습니까? How do they smell? What is she? 그러면 진 3번 The little boy is smart 해서 smart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How is he? 걔 어때? 자 smart, good 공통점 둘 다 형용사잖아. 됐습니까? How is he? 걔 어때? 근데 사실은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How is he?는 안부 묻는 표현이긴 해. 하지만 문법적으로 How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지인이 계속 못했으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승빈 뭐라고 부를래? How does it look? 그거 어때 보여? 됐습니까? 형용사잖아, 형용사! 됐습니까? 얘는 명사잖아, 쿡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관로 안의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바꿔서라. 자, 바로 이 문제가, 비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전부 다 무슨 동사 사용된 자리에다가 비동사 사용된 자리에다가 무슨 동사? 얘를 모아놓고 그렇죠, 모아놓고 특별히 뭐라 그런다? 감각동사로 바꾸는 거죠 지금. 그쵸? 그러니까 결국 문법적으로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당연히 Jenny looks beautiful. 그 다음에 2번은 The cloth feels smooth. 그 옷감은 매끈한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feel을 느끼다 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됐습니까? 뭐 옷감이 느끼냐? 옷감이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에 feel의 뜻은 느끼다 라는 뜻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느낌이 든다 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I am feeling happy 이럴 때는 느끼다야. 근데 the cloth feels smooth 이렇게 할 때는 어떤 느낌이 들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든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도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 chicken soup smells delicious 하면 되겠죠. smells delicious. 그 닭죽은 맛있는 향기가 난다. 그래서 제니 looks beautiful 해서 지인아 beautiful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제니 looks beautiful 해서 beautiful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 does Jenny look? How does she look? 그녀 어때 보여? She looks beautiful. 됐습니까? 오케이,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How does the cloth feel? 어떤 느낌 드니? How does the chicken soup smell? 어떤 향기 나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C 같은 역할이 되는 부분을 찾아서 밑줄 거라 하고 있네요. 그래서 This bread tastes good. 그러니까 taste 대신에 뭐 써도 거의 똑같다? 그렇죠. This bread is good. 이 빵 좋네. 맛 좋네. 이 빵 좋네. 맛 좋네. 했잖아요. This bread is good. It tastes good. 그 다음에 Mr. Smith is always busy. 스미스 씨는 항상 바쁘다. busy가 형용사 보호죠. 형용사 보호. 보호를 찾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Sophia became a singer. 소피아는 뭐 됐다? 가수 됐다. 그래서 여기 밑줄 칠 부분은 a singer. 명사 보호죠. 그러니까 지금 보기와 1번은 형용사 보호였고 2번은 명사 보호죠. The leaves turned yellow and red. 그러면 뭐 이거 요즘 같을 때 얘기하는 거죠? 아, 요즘 같을 때는 이제 그렇죠. 이거를 뭐로 바꾸면 돼? 그렇죠.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뭐 지금 현재 시제면 뭐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요새 그린 리브즈 봤습니까? 물론 쟤들은 있잖아. 뭐 이거 파인 트리 같은 애들. 그렇죠. 파인 트리는 그린이지만 나머지 애들 보고 침엽수라 그래 침엽수. 그렇죠? 침엽수. 소나무 파인트리 소나무입니다. 그냥 아니야, 진짜 그런 줄 알았어. 그럼 소나무에 열리는 거는 파인애플이에요? 이건 아니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침엽수 말고 이렇게 뭐 옐로나 뭐 레드 되는 애들 보고 뭐라 그래요? 이런 애들 보고 뭐라 그래요? 활엽수라고 하죠. 활명수 아니고요. 아니야. 됐습니까? 이 활자가 넓을 활자고요. 엽은 무슨 엽자일까요? 이도 한자 뭐 능력시험 치고 그러더만. 그렇죠. 잎사귀 엽자죠. 그러니까 넓은 잎사귀의 숫자는 무슨 숫자일까요? 물수. 이름 혼난다. 나무수. 그러니까 넓은 잎사귀를 가진 나무. 야, 니들 뭐 한참 뭐 하고 하더만. 네, 어? 지금 사극까지 됐어요. 왜 그렇게 올라가면 뭐해? 다 까먹었어요. 내가 봤을 때 한자 이제 능력시험에 용도는 뭐가 있냐면 과학책이나 사회책 읽을 때 거기에 있는 게 무슨 활자냐, 무슨 명자냐 뭐 이런 것들, 무슨 엽자냐 이런 거 하는데 밖에 없는 것 같아. 일본어 할 때 중국어 일본어 할 때 쓸모가 많죠. 오케이, 그 다음에 셀리는 예쁘고 키가 크대요. Sally is pretty and tall. 됐습니까? Sally is pretty and tall. 그 다음에 셀리는 그러니까 나 같아. Sally 그렇죠. is like me.
이거 Sally is like me 이거 뭐 어떤 애들은 해석하는데 셀리가 날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대답 듣고 싶어. Sally is like me 해서 미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요? What is she like? What is Sally like? Sally 뭐 같냐? 됐습니까? Sally 나갔다. 욕하라 그랬지 너.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Alex는 행복해 보인다. Alex looks happy. 됐습니까? Happy. 됐습니까? 그 다음에 Alex는 개 닮았다. 개상이다. Alex looks like a dog.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요? How does Alex look?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요? How does Alex look? 어떤 개 같은. 됐습니까? How다 how. 아, 이 질문 뭐다 근데 구체적으로 뭐 닮았는지 묻고 싶어? 그러면 이 대답을 들어야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Alex look lik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형식 문장. 3형식 문장 정리하면 무슨 어가 몇 개 있다고? 목적어가 한 개. 목적어가 뭔데? 동사의 목적어. 동사의 목적어? 앞만 길어봤자 he나 아니 참 him이나 her나 it이나 them으로 바꿔 쓸 수 있는 덩어리를 보고 목적어라고 한다 했습니다. us나 뭐 이런 거 you나 뭐 그런 거 있고요. 문제 풀면 되겠네요. 칼질하기. 뭐 칼질하고 목적어 대답 듣고 싶다 뭐 의문문 하라 했네요. 아이고 참 이 어떤 선생인지 몰라도. 그 다음에 3번은 올리비아 비지티드 허 그랜드 페런츠를 went를 써서 똑같은 문장을 쓰라고 그랬고 몇 형식인지 물어봤고. 아따 참. 그 다음에 뭐 B의 1번은 every girl likes music하고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데 every 대신에 all을 쓰면 어떻게 되냐 물어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끊어읽기 마찬가지고 뭐 그렇네요. 오케이. 그러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 그래서 we played football in the park. 누가다? We가 played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렇죠.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이 한 개 있으니까 그래서 몇 형식이라고? 3형식이죠. 그래서 동사는 played고 그 다음에 목적어는 football. 됐습니까? 좀 이따가 풋볼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묻고 답해 주시고요. 오케이. 뭐 여기다 굳이 선생님 안 써도 되죠. 플레이드 하고 풋볼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미스터 브라운 리페어 더 바이 누가 미스터 브라운이 뭐 했다? 리페어 됐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됐습니까? 그래서 동사는 repaired. 목적어는 the bike. 바이크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지. 그 다음에 올리비아 비지티드 허 그랜드 페런츠 누가다? 올리비아가 비지티드 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왜? 이게 where입니까? Whom이죠. Who. 됐습니까? Who, whom이죠. 누구를? 그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그래서 whom에 대한 대답 what이나 who, whom에 대한 대답 원래는 이제 who도 되고 whom도 되는데 who는 목적격도 되고 주격도 되기 때문에 된다 했어요. 어쨌든 동사는 뭐고? 동사는 visited. 목적어는 her grandparents.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hope to take flute lessons. 누가다? I가 hope한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무엇을? To take flute lessons. 그래서 동사는 hope. 목적어는 take flute lessons. 앞만 길어봤자 in. I hope it. 난 그걸 희망해. To take flute lessons. I hope it. 난 그걸 바래. Okay. 그 다음에 Jack minds eating carrot. 누가다? Jack이 minds 한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무엇을? 당근 먹는 것을. 그렇죠. Jack minds eating Jack minds eating carrots like
You 하면 되겠죠. 그렇죠. Jack minds eating cakes like you. 네? Jack minds eating carrots like you. Do you like eating cakes? Carrots? 괜찮은데. 아, 난 괜찮다. 아, 난 빼달라. How about you? Do you like carrots? 그냥 뭐. 그냥 소소. Do you like carrots? No. 아, 그렇죠. 아, Jack minds eating cakes like Jimi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동사는 minds. 목적어는 eating carrots. 그래서 4번과 5번의 특징을 보면 4번은 투부정사의 무슨 적용법? 명사 적용법이 무슨어 되고 있다? 목적어고. 얘는 동명사다? 현재분사다? 현재분사면 무슨 뜻이다? 먹는 중인이야? 먹는 것이야? 그렇죠. 먹는 것이죠. 동명사죠. 동명사. 됐습니까? 마인드는 누구처럼? 인조이처럼. 호프는 누구처럼? 원트처럼.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긴 to take고 그 밑에는 eating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묻고 답해볼까요? 그래서 승빈아, 풋볼이란 대답 듣고 싶어? What did you play in the park? 그렇죠. What did you play in the park? 뭐하고 놀았는데? We played football. 됐습니까? 계속해서 진. What did he repair? 걔 뭐 고쳤어? He repaired the bike. 다음, 지민. Whom did Olivia visit? 누구를 방문했니? 다음 계속해서. 4번. 어. What do you hope? 왜 자신감이 없습니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엄마 길어봤자 이시라 했으면 What do you hope? 뭘 바라냐? 됐습니까? 무엇을 희망하니? What do you hope? 그래서 5번 What does he mind? 그렇죠. What does he mind? What does Jack mind? Jack은 뭐 싫어하니? 당근 먹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whom 아니면 다 what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목적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지민, Olivia went? Went to her. I went to her grand parents. 이렇게. 오케이, 지인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에 자신감이 없어. 오케이, 학교 갔다. Went to school이야. Went to school이야. Okay, 학교를 방문했다. Visit school이야. Visit to school이야. Okay, visit Korea야, visit to Korea야. Visit Korea. Visit은 몇 형식 동사란 말이야? 3형식. 3형식. Go는 1형식. 아! 말해버렸네. 그래서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did she go죠? Where did she go? 그래서 몇 형식? 1형식. 1형식이죠. 누가 다 밖에 안 남았잖아. When, where, how, why 빼고 나면. 됐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 그러니까 형식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전치사를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에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는 이비 하는 거야. 이비. Go school. 어 이상한데? Visit to school. 하나도 안 이상한데? Visit to Korea. 하나도 안 이상한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Visit Korea.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해석하려니까 Every girl likes music. 모든 여자 누가 다 해야 돼? 누가 Every girl이 뭐 한다? Likes 한다. 무엇을? Music을. 그렇죠. 이거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목적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누가 다 she가 원츠 한다. 무엇을? To buy some sugar. 설탕을 좀 구입하는 것을. 그래서 이 덩어리가 다 무슨 어다? 목적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누가? My little brother가 뭐 한다? Enjoy 한다. 무엇을? Surfing the internet 하는 것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every girl likes music. every girl likes music 하고 똑같은 뜻을 all을 쓰고 싶어. every girl likes music을 all을 쓰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승빈? 안 했다. 딱 그럼 대기하시고요. 지민? All? All day? All day? 아, all day. 이거? 오케이. 뭐라는지 하나도 안 들리고요. All girls like music? All girls like 뮤직? 그렇죠. 이렇게 한다는 거죠. All 뒤에는 books, money. All my money, all my books. 누구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중에. books도 되고 money가 되고, 그렇죠. some이나 any 같은 애죠. 그런 다음 이런 얘기도 했었죠. Every book, books, money? Every book 밖에 안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단수 취급하고 그래서 여기에 like가 아니고 like 쓴 거죠. She likes처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뜻은 모든 여자아이들은 다 음악을 좋아해. 됐습니까? 근데 이것도 all girls, all 뒤에는 girl이 오고 싶은 복수로 와야 되는데 안만 길어봐도 day니까 they like music 한다고 뜻은 똑같은데 됐습니까? 그럼 내가 결국 이걸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Every day 단수 오고 단수 취급하고 뜻은 All girls like music하고 같은 뜻이다. 됐습니까? 사실은 같진 않지만 분명 느낌은 달라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 영어만의 그런 느낌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같다라고 생각해 두시고요. 일단은 그러면 지인 뮤직이란 대답 듣고 싶어. What does every girl like? 그 다음에 계속해서 승빈 이 대답 듣고 싶어. To buy some sugar란 대답 듣고 싶어. What does she want? What does she want? 무엇을 원하니? 그럼 some sugar란 대답 듣고 싶어. How does she want to buy? 그렇죠. How로 한 이유는? Some sugar.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네가 점수가 안 나온 이유야. 응? 다시 물어볼게. Some suga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웃음)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요? Some sugar 안만 길어봤자 아, 그렇구나. 그러면 some books는? 응? some books는? 응? 그럼 다시 돌아와 볼까? every girl 안만 길어봤자 뭐야? is요. every girl인데? 아, 그러니까 is라 이렇게 대답하는 게 네가 자꾸 틀리는 이유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 전부터 계속 얘기해. 한 번 더 보라고. 근데 한 번 더 보라 그랬을 때 넌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똑같이 보기 때문에 틀린 걸 발견을 못해요. 자, 썸 슈가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 것 같아? What? 오케이, 지민 뭐라고 물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What does she want to buy? 뭐 사고 싶냐? What 만들면 되잖아. What does she want to buy? 뭐 사고 싶니? What does she want to buy? She wants to buy some sugar. 이게 어떻게 how가 됩니까? 응?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es your little brother enjoy? 라고 물으면 되겠죠. 너의 little brother는 무엇을 즐기니? Surfing the internet 하는 것을. 됐습니까? 그러면 승빈아, the internet 이런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does he
enjoy surfing? What does he enjoy surfing? 왜 얘 도대체 왜 없어집니까? 없어지 이게 궁금하다니까 이게 궁금해. 안만 길어봤자 뭐야? 디디터에 예. What does he enjoy surfing? 남아 있는 거 그냥 널어 놓으면 된다고요. 응? 이거 한두 번 했습니까 우리가? 말하고 딸겠습니다. 그래 안 그래? 계속해서. 자, 씨, 지금 우리 포커스 제목이 뭐였더라? 몇형식이었더라? 삼형식. 그죠, 삼형식이죠. 그럼 이제 이거 이제 한글 끊을 건데요. 끊고 나서 뭐나 뭐에 대한 대답을 찾아볼까요? 훔이나 와 찾아보겠죠. 아, 눈치 빠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1번. 누가? 화이트 씨는 어찌? 훔. 뭐 한다? 도와준다. 시제는? 야이, 젠장.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누가? 무엇을 하필이면 원했다가 아니고 끝냈다네요. 그렇습니까? 에이 젠장 다 써있네 그냥. 나 같으면 어떻게 해서 시험 문제 냈겠다?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냈겠죠 그쵸? 필요한 경우 뭐 하시오? 하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내 되게 나쁜 놈인 것 같다. 예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거에 대비가 돼 있어야 돼 원래. 그 다음 3번. 세라는 새 컴퓨터 사기로 결정해. 누가? 세라는 무엇을? 컴퓨터 사는 것을, 그것을 뭐 했다? 결정했다. 됐습니까? 사기로 하면 어색하잖아. 그래서 영어스럽게. 사는 것을. 뭐, 어쨌든 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always. 1번 문장 같은 거 always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always helps야? helps always야? always. 그쵸. 그래서 he, always helps me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어떤 애들 보면 always help me 이렇게 하면서 야 여기 s 붙여야지 그러면 선생님 여기 s 있는데요 이 g 롤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겠죠. 됐습니까? 이 does를 roll란 말입니다. 하다시에. 그 다음에 케빈이 뭐 했답니까? 케빈이 finished 했대죠. 무엇을? washing the car 하는 것을. 그래서 finish는 누구처럼? enjoy. enjoy처럼 ing만 목적으로 하죠. to wash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좀 이따가 washing the car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와 the car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물어볼 거니까 마음속으로 준비해 주세요. 케빈은 안만 길어봤자 he 하셔도 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라가 뭐 했다? 세라가 decided 했죠. 무엇을? to buy a new computer. 됐습니까? 컴퓨터. 그러면 이번엔 내가 어떤 질문을 듣겠다 하겠어요? To buy a new computer랑 그 다음 a new computer랑 그쵸 됐습니까? 세라는 안만 길어봤자 she 하시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승빈아 washing the ca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ashing the car이요? 네 washing the car. What did Kevin finish? What did he finish? 그럼 더 카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Kevin finish washing? 그렇죠. What did Kevin finish washing? 멋있는 거 맞췄니? 됐습니까? 뭐 나머지 똑같죠. 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she decide고요? A new computer는 What did she decide to buy? 됐습니까? 오케이. 아마 반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묻고 답하는 건 제일 잘하지 않나요? 아, 대결을 안 해봐서 잘 모른다. 네, 여러분들보다 영어 잘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죠. 그렇죠. 오케이, 그냥 계속해서 또 칼질 하는데요. 또 뭐에 대한 대답 찾을 거다? whom이나 what. 됐습니까? 1번, 누가 폴은 what? 무엇을? 그 침실을. 뭐 한다? 청소한다. 이거 벌써 영어 하시려고. 좋습니다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누가 무엇을 웃는 것을 뭐 했다? 시작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 중에 하나는 답이 두 개죠. 그쵸?
그렇죠. 오케이. 일단 현재 진행형이니까 폴은 청소 중이에요. 폴 is cleaning. 폴 is cleaning 해야죠. 진행형 해야죠. 무엇을 더 bedroom. 자, 폴 cleans the bedroom 하면 폴 직업이 침실 청소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라 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Paul is cleaning the bedroom.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준비됐습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도 한번 오래간만에 볼까? 그 다음에 요 대답도 한번 들어보고요. 나쁘니까요, 나는. 오케이. 오늘 잠이 너무 잘 올 것 같아. 두 달에 쭉 오늘도 아이들을 시컷 괴롭혔군. 그래서 되게 좋아하겠죠 내가. 야, 이렇게 야 저 뭐야 그 뭐 보면은 뭐 TV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좀 교관이 좀 어때 교관이 막 이렇게 물렁물렁하고 아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뭐 군대 갔다 온 뭐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 어 거기에 막 뭐 친절하게 대해주고 잘해주고 이런 사람이 뭐 인기를 얻거나 아니면 뭐 나중에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거나 뭐 그러던가요? 어? 다 끝나고 나서 고마워하고 막 그럽니까? 아니 잘 안 봐서 TV 잘 안 봐서 모른다? 뭐 나중에 볼 기회에 보면 막 악독하게 구는 사람이 악독하게 빡세게 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끝날 때 어 고마웠어요 뭐 이런 얘기 듣습니다. 뭐 그래 뭐 아니, 저희도 고3 때 되면 이제 선생님께서 뭐 뭐 어, 역전의 명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어어 총알이 막 빗발치게 날아올 건데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야. 어 저쪽에 학교 선생님들이 요거 틀려라 요거 틀려라 요거 틀려라 하면 막 총알 막 쏘잖아. 다 맞고 다 죽을래 그냥. 쏘는 대로 다 맞을 거야 그냥. 어 전 여기까지인가 봐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누가 더 벌즈가 시제 과거니까 began 했다. 어느 거 할래? To sing. 알았어. To sing도 되고 sing도 되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대답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요 대답 듣고 싶습니다. 태님 그 성을 안 들었지 않았어요? 예? 어썸. 뭐 to sing a song 하든지 singing a song 아 뭐 이거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예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폴이란 대답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지민아 폴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폴 is cleaning the bedroom. 누가 침실 청소 중이니? Who is cleaning the bedroom? 그래서 주어가 궁금하면 어순이 안 바뀌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더 베드룸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he cleaning? What is he cleaning? 그 다음에 cleaning the bedroom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he? What is he? 끝? What is he? 그건 그 사람 뭐한 놈이냐고 정체 묻는 거야. 어? 선생인지 뭐. 그렇죠. 뭐하고 있냐? 청소 중이다. 됐습니까? What is he doing? What is he do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그러면 이건 다 탈로 났네요. 더 birds란 대답 듣고 싶다. 그러면 승빈아 뭐라고 부르면 되고? Who began to sing a song? 그렇죠. Who began to sing a song? 그 다음에 to sing a song이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at did the birds begin? What did they begin? 걔들 뭘 시작했니?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좀 수업을 늦게 시작했으니까 수업 몇 분 더 하죠 뭐. 그쵸? 와 왜 이렇게 정색하고 그래.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지가 늦게 와 갖고 왔지. 오케이. 수고 많으셨습니다.